새로운 악당의 등장! 아이들이 초한테 능력을 뺏겨요? 네, 정말 걱정이에요. 저대로 두면 안 되겠어. 저러다간 금방 돼지가 되겠다고. 우리가 뭐해? 우울할 땐 달콤한 게 최고라고. 능력을 뺏겼으면 되찾을 생각을 해야지. 야! 내 초콜릿 내놔! 어? 이나 언니, 그 목걸이 좀 줘봐. 어? 어, 이거? 왜? 초의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 시킨 건 가져왔겠지? 그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책이라나 뭐라나. 근데 갑자기 역사책은 왜요? 공부하시게요? 이 멍청아! 이 안에 역사 속 영웅들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과거로 가서 그 영웅놈들을 하나씩 없애버리면 그야 망하겠죠 뭐. 아하! 저님 너무 똑똑하세요. 뭐야? 아래에서 태어난 주먹이 왕이 돼? 이게 역사책이야? 동화책이지? 역사책 하나 제대로 못 구해와! 이렇게 귀한 책을 무식하게 던지시다니. 누구야? 쟤 지금 조님한테 무식하다고 한 거 맞지, 자기야? 자기! 왔구나, 키리키리캣! 새로운 악당의 등장. 뛰어난 두뇌, 그보다 더 뛰어난 이목을 가진 매혹적인 악당 키리키리 캣. 삼국시대도 모르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건 삼국시대 역사책이잖아요. 알지? 고구려 백제 시시시시 신라요? 나도 알아! 신라! 이게 진짜 역사책이면 알에서 태어났다는 주먹 얘기도 진짠가? 그건 신화잖아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죠. 고구려의 신화. 고조선이 멸망하고 고조선에 발달된 문화가 퍼지며 생겨난 나라들 중 하나인 고구려. 다른 나라들도 알고 있니? 고구려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그 고구려? 맞아! 백제와 신라가 자리 잡기 전부터 고구려는 이미 큰 나라였지. 그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바로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주몽. 주몽의 엄마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 아빠는 하늘의 신 해모수. 이야,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빵빵하네. 그러면 뭐래, 아빠가 첫날밤만 보내고 사라져버렸는걸. 나쁜 남자.
버려진 유화를 금화왕이 부여로 데려왔는데 임신한 유화가 이걸 낳은 거지. 사람이 알을 낳다니 당장 갖다 버려라! 어머머, 동물들도 보통 알이 아닌 걸 알아봤나 봐. 어쩔 수 없구나. 알을 어미에게 돌려주어라. 이 알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주몽. 알을 잘 싸서 주몽이에요. 아우, 그 녀석 참 똘망똘망 잘 생겼다. 너무 잘라도 피곤해. 부여 왕자들이 어찌나 질투를 하는지. 저 데려두면 지가 부여의 왕이 되려고 할 거야. 없애버리자. 여기 있다간 왕자들 손에 죽겠구나. 어서 부여를 떠나거라. 몸 조심하세요, 서방님. 저놈을 잡아라! 살려둬선 안 된다! 이러다 잡히겠어요. 이런, 어쩌지? 나라를 두 번 세운 소선농? 이런, 어쩌지? 주몽이 저기 있다! 잡아라! 어떡해요, 왕자님! 얘들아, 내 아버지가 누구냐? 저 하늘의 신 해모수야. 내 어머니는 누구냐? 물의 신 하백의 딸이라 이거지. 그럼 내가 이 강을 좀 건너야겠는데 말이야. 무슨 일이 생겼길래? 무사히 부여를 다했죠. 졸본이란 곳에 고구려를 세우고 옥전, 동해 같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점점 커졌지. 이게 바로 고구려의 건국 신화. 에이, 알에서 태어난 것도 모자라 물고기랑 거북이가 다리를 만들었죠? 뻥이 너무 심하다. 물론 전부 다 믿을 순 없지만 이 속에도 진짜 역사가 숨어있다고. 뭔지 알겠니? 주몽의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줬던 이 여인. 돈, 권력 모두 가진 나, 소선호. 이 남자, 꽤 능력 있어 보이는데? 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소. 내가 도와주죠. 이렇게 소선호의 도움으로 주몽은 고구려를 세워 왕이 됐고 소선호는 왕비가 됐지. 고구려의 다음 왕은 당연히 소선호의 아들이 될 것 같았어. 그런데! 아버지! 아들 유리가 찾아왔습니다! 뭐? 아들? 사실 주몽이 부여해서 떠날 때 이미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야. 유리야, 네 아버지는 고구려의 왕이시란다. 네?
일곱 무난 돌 위 소나무 밑에 무언가 감춰두셨다니 그걸 찾아 아버지께 가거라. 네, 꼭 찾고 말겠어요. 어디지? 찾았다! 일곱 모난 돌은 이 주춧돌, 소나무는 이 소나무로 만든 기둥을 뜻하는 거였어. 오, 꼭 맞는구나. 내 아들이 확실해. 고구려의 다음 왕 너다, 유리야. 네, 아버지. 내 아들들은 어쩌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난 고구려를 떠나겠어요. 새로운 나라를 또 만들면 되죠. 소선호 멋지다. 이렇게 소선호는 자신을 따르는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고구려를 떠났지. 어디에 나라를 세울 테냐? 바다 근처라 소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되면 백성들이 뭘 먹고 살겠느냐? 넓은 땅에 농사를 지으니 먹을 게 많아요. 가까이에 강이 있어 배 타고 다니며 장사하기도 좋고요. 좋은 땅을 잘 골랐구나. 그래, 이곳에 나라를 세우자. 결국 바닷가에 세운 비류의 나라는 망해버리고 온주의 나라와 합쳐지지.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백제국. 훗날 마한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해 백제가 된 거야. 우와, 나라 하나를 만드는 것도 엄청 대단한 일인데. 소선호는 고구려도 같이 만들고 백제도 같이 만들고. 와, 진짜 대단한 언니다. 뭐, 대단하긴 하지. 지금 그따위 걸 감탄하고 있을 때냐. 가만, 아래에서 태어난 애가 주먹 말고도 또 있잖아. 얘들은 또 뭐야? 우물가에 말이 품고 있었다는 알.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상자 속에 들어있었던 여섯 개의 알. 이 애들은 또 어느 나라의 왕이 될까? 궁금해도 조금만 참으라고. 오. 아래에서 태어난 왕들. 주몽처럼 알에서 태어난 또 다른 왕들. 궁금하지? 앙! 이 얘기는 경주의 어느 우물가에서 시작되지. 멋진 말이로구만. 아이고, 깜짝이야! 아, 이리들 와봐! 어여! 이거 나 알이 있네. 닭처럼 둥근 알에서 태어났으니 성을 박, 세상을 밝게 비추니 이름을 혀꺼세라 하면 어떻겠소? 그럽시다. 신기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몇 년 뒤 달개 머리를 한 용이 나타나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지. 헬라리요? 저게 용이야? 괴물이야? 어마마, 예쁜 얼굴에 부리가 달렸네. 저걸 어째. 다행히 물에 씻기자 또 떨어졌대. 다행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두 아이는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났고
바토코세가 13살이 되던 해 사람들이 왕과 왕비로 모셨지. 13살 꼬맹이를 왕으로? 이유 특별한 애라잖아. 그렇게 지난해 작은 나라 사로국의 왕이 된 바토코세. 이 사로국이 주변 나라들을 통합해 신라가 된 거야.